오늘의 신명기 22장 5절 한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적인 규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할때 절대 여자가 남자가 입는 것 같은 바지를 입어서도 안 되겠죠. 오늘날에는 여자 남자 의복이 따로 없는 것 같을 정도로 옷을 입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의 어떤 규례의 한 가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수 있겠습니다. 여자,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의복이 나옵니다. 이 여자와 남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이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세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알수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 이제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금방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는 누구이고 여자는 누구인가? 아담을 지으셨을 때이 아담이 남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나온 자가 바로 여자이다. 그런데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바로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자는 그의 갈비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라 하였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때 우리 그 남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여자는 그의 갈비뼈, 바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하여서 그의 아내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와 여자가 입는 옷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옷이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입는 것이 의복입니다. 옷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벗은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7절이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자기를 자기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각 사람이 입는 의복들이 있습니다. 그 의복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입는 옷은 그들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바로 범죄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허악한 행동이 있으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어떤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로 자기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였지만 그 행위는 결국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그러므로 죄인의 그 행위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거나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그들은 날마다 죄를 깨닫는 것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너희들이 지키는 규례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율법을 주신 자리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신 것은 이와 같은 규례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법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을 때 대속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대속제물에 피를 흘려야지만 그들에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오늘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한 이 규례를 주신 것도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절대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 수치를, 우리에게 임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의 행위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 됐다라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하여서 보면 바로 남자의 의복을 입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지키려고 노력하며 행위로 나의 수치와 죄악을 가리려고 한다면 나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입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남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머리로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떠난 이야기. 여자와 합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난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입은 옷,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무화과 옷을 벗겨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해가 뜨면 말라서 부서져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 없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지만 나올 수 있는 옷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들의 가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 없다함을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그 옷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입혀주신 의롭다함을 얻은 옷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옷. 우리가 입은 이 의롭다함으로 입은 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입니다. 남자가 입은 옷이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입은 옷,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시기를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쓰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다. 열심을 또한 겉옷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속옷과 겉옷이 나옵니다. 남자가 입은 옷은 속옷과 겉옷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속옷은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이 옷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애봇을 입고 머리에는 세마포로 싼 두건을 쓰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패를 두른 그 옷을 입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가슴에 애봇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여질 수 있게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보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보복?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럽힌 죄, 그것을 보복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진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하실 수 있는 통치자가 되시고 의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옷은 거룩한 세마포로 지어진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롭다함을 드러낸 옷,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속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거룩한 의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100% 사람이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시다. 그가 입으신 신성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신성, divine nature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런 nature,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성은 죄의 본성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가 입은 겉옷은 바로 그 신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신성을 표현하기를 그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 그리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겉옷, 이것은 갑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 한 번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공의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셨는데 그 공의가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갑옷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갑옷. 이 모든 것이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그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어진 것은 단 한 분 우리 주 그리스도만이 공의이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갑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입은 그가 머리에 쓴 투구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투구는 전쟁에 나갈 때 병사가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투구입니다. 머리는 온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그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보호자의 앉으심으로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 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머리를 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그 머리가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그 발꿈치가 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사단은 하지만 결국은 그 머리는 상하게 할 수가 없었고 발꿈치만 상하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진멸되어지고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입으신 공의,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차례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입혀진 공의의 겉옷을 입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지금 보석으로 단장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 바로 그 공의의 옷은 그 어떤 것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구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입은 옷, 그가 가지신 모든 권세, 그가 가지신 모든 영광,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입어야 할 옷,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가 입혀진 공의의 겉옷을 입은 신부의 자리에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내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여러가지 보석의 모습으로 단지 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입는 옷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우리는 이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정말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할례를 입은, 더 이상 나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얻고 나 스스로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게 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자, 주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입은 육체의 옷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옷은 연약한 옷입니다. 이 육체의 옷은 율법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서서 나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여자가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생각,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그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뭘 할 수 있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믿고 순종하며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자가 입은 의복을 벗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자가 입은 의복, 이 육체가 입은 옷은 낮은 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완전히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완전히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 그리스도의 교인 여자가 입어야 할 의복, 그 의복 외에 절대로 남자가 입어야 되는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닿음이 없으리라. 그것들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육체의 사랑 또한 세상의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느 날 그것은 영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낡아집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낡아집니다. 후패해집니다. 언젠가는 의복처럼 이 옷은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입은 옷과 같이 변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은 영존하는 옷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육신의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이것은 여자의 의복입니다. 나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율법 앞에 늘 서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이 주시는 말씀. 절대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만약에 이와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고 토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가증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고 내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증한 것이죠. 이것이 여자는 절대로 남자의 복을 입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가 입어야 할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그 신부가 입게 된 의의 값, 공의의 옷 입으시고 아름답게 보석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